지하의 썬데이 기탐. 무어오디오 레드트럭. 턱끈이 그렇구나. 턱끈이 목을 조이고 있어요. 네, 아 얘는 우와 겉포장부터가 박스가 아니라 얘 집이 있네요. 전용 케이스가 딱 있습니다. 무어 트럭. 이야. 우와. 우와. 너무 예쁘죠? 정말 트럭처럼 이 버튼 하나하나가 바퀴 인양 되어 있고요. 여기에 헤드가 딱 있네요. 우와. 이게 진짜 엄청 예쁘게 생겼네요. 정말 레드트럭, 말 그대로 레드트럭입니다. 네, 얘는요, 6개의,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이펙터를 한 방에 멀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소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합이 가능한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이거 그렇죠. 감사합니다. 짠. 우리 무게를 재볼까요? 1.18kg. 아주 그 생각보다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6개의 기어를 한꺼번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예쁘네요. 네, 그럼 레드트럭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무어 오디오 얘가 난... 대퍼도 아니고요. 멀티 이펙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근데 아날로그야. 아날로그야. 디지털이 아니라 네. 여러분 직관적으로 6개의 이펙터를 하나로 그냥 뭉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뭐 유닛이나 아니면 디지털적인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하나를 이펙터 하나하나를 켰다 껐다 하는 네. 그런 느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 프리셋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가 좀 주목할 만한 거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299,000원. 와 이거 300,000원도 안 내는 가격으로 6개의 이펙터면요 네. 50,000원 꼴이에요. 아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튜너까지. 튜너까지. 네, 그러니까 7개예요. 네, 거기에 샌드리턴 뭐 다 가능하고요. 네. 뭐 홈레코딩 디지털 시스템으로 뺄 수 있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네, 이어폰 헤드폰 단자도 있고요. 있고, 네. 9볼트이고요. 300암페어. 네, 그냥 기존에 파시는 거 그냥 꽂으시면 네. 소리나는. 자, 이거 킬 때가 굉장히 예쁘다고 해가지고 지금 네. 저희가 꺼놨거든요. 네. 자, 이거를 전원 파워 온. 자, 우와. 우와. 자, 네온 사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키고 끄고 많이 하시겠네요. 네. 네. 자, 우선은 레드 트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관상으로 너무 예쁘게 디자인을 잘 해놨어요. 네. 불이 들어오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얘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6개의 이펙터가 뭐냐면요. 퓨어 부스트, 드라이브, 디스트, 모드, 딜레이, 리버브로 되어 있고요. 각각 무어사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이펙터의 성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퓨어 부스트는 뭐 저희 다 알다시피 좀 로우, 미드레인지 좀 업시키면서 부스트 효과 굉장히 고급스럽게 빠지는 퓨어 부스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랑 뭐 디스트, 모드, 딜레이 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성능의 그런 이펙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지금 대충 세보니까 11가지네요. 부스터, 드라이브, 디스토션, 트레몰로, 페이저, 코러스. 그렇죠. 12개구나. 아날로그, 에코,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리볼브, 네. 튜너까지 12가지네요. 굉장히 거의 뭐 12가지, 튜너 빼고 11가지 멀티플 이펙터 지원하는 최상급 이펙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좋다, 이거. 이게 참 우선은 제가 각각의 이펙터 개별적으로는 직관적인 독립 컨트롤 탑재되어 있는데 그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요거 하나씩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네. 그리고 스테레오 아웃풋이기 때문에 보통 모드나 딜레이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스테레오로 뽑으면 그럼 훨씬 더 사운드적으로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운전석 보면요, L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라이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이브 버전은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펙터를 직관적으로 하나하나씩 쓸 수 있는. 아, 막 발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운드를 우선 들어볼게요. 네, 저기 마샬 앰프 2번. 네. 짧아. 아, 나 다리가 짧아. 자, 자 드라이브 가보겠습니다. 마샬 드라이브 좋네요. 네, 이거.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얘는 그 무어 오디오에 좀 따뜻한 진공관 소리에 럼블 드라이브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좋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볼륨, 게인, 톤이 있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뭐 사운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TS9이랑 조작법이 똑같겠죠 뭐. 예, 그렇죠. 이걸 그리고 키워... 이게 쏘지가 않고 되게 따뜻한 소리라 가지고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퓨어 부스트. 예. 가볼까요? 네. 예. 우선 소리 좀. 트래블, 베이스 똑같이 올려야 되고 부스트. 다시 내렸다가 자, 온. 아주 네.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의 출력 레벨을 20dB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린 부스트예요. 조금이구나. 20dB예요. 네. 그럼 이거 꺼도 되나요? 드라이브를 네, 꺼도 그냥 클린 부스트로 돼요. 오프 되면? 네. 있을 것만 딱 있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디스토션, 디스트 갈게요. 네. 여기에 드라이브 먹이면 여기에 이제 퓨어부스트. 오, 굿. 네. 이게 사운드적으로 전혀 나쁜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그 뭐지 페달기 하나씩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연결해 놓은 그런 느낌. 이게 분명히 이 안에 그 유닛들이 있고 그대로 그거 그대로 인풋 아웃풋 연결해 놓은 거 네, 놓은 거야 이거 지금. 아, 자, 그리고 지금 이 클린 사운드의 모드 소리 들어볼게요. 모듈레이션. 지금 코러스군요. 네, 코러스 플랜저. 그리고 여기에 다 음표적으로 박자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박자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오, 좋다 이거. 플랜저 가볼까요? 페이저. 아, 페이저. 페이저는 낮춰야 되겠죠 이걸 음표를. 네. 아, 무어 오디오 페이저 원래 좋았죠? 아, 예, 예. 원래 그 딱 묻어나는 예. 그 느낌이 굉장히 예뻤다. 그걸 그대로 넣어놨네. 아, 좋다. 아, 좋아. 아유, 자, 이 상태에서 트레몰로도 살짝. 아, 트레몰로도 좋았어요. 네. 무어 오디오는 공간계적으로는 네. 에코부터 해가지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던 기억이 나요. 자, 오케이. 오, 이건 켜놓읍시다. 네. 지금 싱글에서는 네. 네. 딜레이. 자, 딜레이 갑니다. 아, 이거 원래 좋잖아요. 오. 지금 디지털 딜레이죠. 네. 자, 에코 가볼게요. 에코. 에코. 약간 좀 끝이 지저분한. 그렇죠.
자, 아날로그 갈게요. 아날로그 딜레이. 오. 오. 빈티지 아날로그 느낌이 네. 딱 나네. 리버브 가보겠습니다. 리버브 아. 없을 때. 오케이. 오. 오. 자, 리버브에서 중요한 건 이 쉬머 기능. 네, 쉬머 기능. 네, 쉬머가 네. 뒤에 테일. 테일이 자. 맑아지죠? 자, 테일 오. 올렸습니다. 어, 샥샥 커지네. 날라, 날라. 네. 자, 이 테일 소리 좋아해서 쉬머 기능이 있는 리버브를 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 이 쉬머 기능까지 왜요? 딱 있는 리버브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운드를 지금 쫙 훑어봤는데요. 와, 하나 빠짐없이 뭐 이거 왜 넣어놨어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무어 오디오 걸로 페달보드를 맞춰도 이렇게 맞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페달보드든 내가 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뭐 어벤져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딱 그것만. 군더더기가 없는 어, 네. 거잖아요. 네, 다 사용하는 거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잘 선별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 라이브로 했잖아요. 네. 이거를 프리셋으로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에서 이렇게 켰잖아요. 네. 여기에서 프리셋 채널로 원하는 채널을 네. 꾹 눌러요. 1번. 그럼 깜빡깜빡 다섯 번 거려요. 네. 그럼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오, 그러면 프리셋 모드로 가서 1번을 누르면 이 사운드로. 자, 그러면은 우리 2번에 다시 한번 라이브로 가서 2번에 저장해 봅시다. 라이브는 라이브로 가서 리벌브 빼고 예쁘고 모듈레이션을 페이저로 아, 넣고 프렌저로 아, 그, 넣고요. 페이저로 넣을까? 네. 페이저로. 좋다. 이걸로 넣고 예, 드라이브를 걸고. 오케이. 오케이. 좋네. 자, 이 정도. 자, 얘를 이제 2번에다 저장. 찡. 다섯 번 깜빡거려요? 네. 저장됐고요. 그러면 다시 프리셋으로 가면 1번. 1번은 아까 그거고. 아까 그거고. 2번은 2번은 그래서 너무 간단해. 이거 간단해. 진짜 초간단 설정이에요. 멀티 보면은 되게 예. 그리고 이게 다섯 개 내가 원하는 프리셋을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섯 개 정도면 넉넉하거든요. 예. 한 곡에 변해봤자 뭐 그러니까 그냥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장하고 만약에 노브가 변했어요 약간 그러면은 예. 변합니다. 값도 변해요. 변합니다. 예. 예. 설정값도 변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예. 부스트는 손으로 켜야 되고요. 야, 그렇죠. 부스트는 뭐 예,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항상 켜놔도 되고. 그렇죠. 왜냐면 프리앰프 식으로 부스터를 사용하면 되니까. 예, 예. 예. 어쩔 수 없죠. 어, 근데 아날로그 치고는 너무 간단하게 잘 만들었는데. 오, 이게 너무 진짜 한 번 설명에 잊어버리지 않은 예. 그런. 자, 야, 그리고 이게 튜너로 가보겠습니다. 꾹 누르시면 튜너겠죠? 꾹 누르면 튜너가 돼요. 보이시나요? 오, 지금 튜닝이 잘 돼 있네요. 튜닝을 일부러 좀 잘 해놨어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점이, 어. 어, 이렇게 파란불이 딱 켜지면 튜닝이 오, 완성. 오, 굿. 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다시 풀고. 불러왔다가. 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우와. 라이브. 라이브에다 놓고 프리셋을 해체시키면 되는군요. 네, 그냥 해체시키면 돼요. 그냥 꺼지네요, 네. 그냥. 그리고 다시 프리셋으로 가서 네. 1번 누르면 우리가 해놨던 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너무 괜찮다 이거.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괜찮은 거지. 와.
멀티처럼 어려운 것도 솔직히 기계치들은요. 네.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건 날 보면서 얘기하나? 기계치들은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시원한 이펙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어, 너무. 아 이거 하나 하나가 다 좋아. 하나 하나가 버릴 게 없고. 유닛 하나 하나의 사운드를 좋은 사운드를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시는데 정말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 사운드 메이킹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고등학생들 보면 환장하겠다 이거. 근데 너무 쓰기 너무 좋잖아요. 자 이거 가격대가 29만 9천 원이라고 했어요. 딜레이 하나 값이야. 그렇지. 예 대박입니다.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 예.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무어 오디오에서 마이크로 프리앰프 002 UK 골드 900 예, 이거 했었는데요. 프리앰프처럼 앰프처럼 앰프 모양이었던 예, 거. 그거 멋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한 줄평으로 또 끊어진 1번중님 또 끊어진 1번중 앰프 회사들 캐비넷만 만드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어요. 아, 좀, 왜냐면 헤드를 네. 이펙터로 만들어버리니 네. 또 끊어진 1번줄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직관적인 거 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드 트럭의 운전사는 접니다. 아이고 그렇지 각자 운전사가 되는 거야. 네. 와 푸드 트럭이라는 거 요즘에 되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거기에 백종원 선생님. 네. 네. 이거는 레드 트럭계의 백종원. 잘. 한줄평이 아주 잘 나오네요. 술술술술. 네. 그게 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네. 잔머리인 것 같아요. 하하 그렇습니다. 와인 대 케이크. 몇 대 몇? 짜잔. 저 만점 줬습니다. 진짜? 난 네. 9.5. 저 만점 줬습니다. 왜 9.5 주시는지 아세요? 왜요? 레드 트럭 2 나오면 점수 또 만점 줄까? 다른 기업 와 2가 나올까? 올해? 블루 트럭 나올 것 같은데요? 블루스 뮤지션을 위주로 어, 그렇지. 블루 트럭 나올 것 같아요. 가능해 가능해. 네, 와. 다크 트럭 뭐 미니 트럭 다 나올 것 같아요. 와, 트럭 시리즈. 와 대박이다. 네. 저는 오늘 우선 후하게 줬고요. 네. 제가 지금 필요한 기어라 가지고.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 공동 구매하실래요? 네, 그럴까요? 이거 진짜 되게 좋네요. 네. 네. 기타 보컬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아 그렇죠. 왜냐 이펙트 가방이겠다. 아 맞아. 자 네. 여러분들 오늘 레드 트럭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선대기 다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안녕. 띠링.